아우, 힘들어, 씨. 오랜만에 운동하는 거라서 간단하게. 아침밥, 현미밥, 김, 닭가슴살입니다. 지금 9시 53분. 와, 얼굴 부은 거 봐. 김밥 맛? 저거는 참치일 거예요. 두 개만 줘. 오늘 하나만 줘. 맨날 자주 먹던 김밥집. 여기 떡갈비랑 소세김밥 맛있어. 어제 뭐 했냐? 어제 운동만 한 것 같아요. 나 어제 테니스 갈라다가 뻗었어. 한번 시작하면 이제 계속 갈 것 같아요. 그렇게 재밌다더라. 공이 제일 어려워 세상에서. 맞아. 여러분, 전 지금 식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따가 밥차를 완벽하게 맛있게 조수기 위해서 빌드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너무 하고 싶은 말만 다 하고 살아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나 들어보는데. 원사 검색했어, 심지어. 원사 검색. 야, 나한테 할 말씀 해. 돌려 까지 말고 갑자기. 씨. 전 돌려서 말하는 거 잘 못해요. 지금. 말 돌려서 해서 고개만 돌려. 아, 고개 돌리고 직접 얘기한 거야. 일하라고. 맨날 제가 아 쉬고 싶다 진짜 쉬고 싶다 맨날 얘기해. 쉬면 안 돼요. 아유 잘 먹었습니다. 나 오늘 그렇게 배가 크지가 않다. 그냥 닭가슴살 먹고 싶어.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. 일부러 노렸지. 아니요. 오렌지겠지? 어? 느낌이 망고인데? 근데 망고. 망고네. 삼계탕 반 마리, 고기 반찬들, 제로 콜라. 잘 먹겠습니다. 국물 진짜 맛있다. 힘든 신들이니까 많이 먹어야지. 아, 국물이 기가 막혀. 몸뭉치겠는데? 아. 오랜만이야, 힘들죠?
와. 출장하고 트레이너 왔다. 짠, 여러분. 오늘의 저녁은 프라다. 오 마이 갓. 이게 제일 맛있대요. 이거 맛있습니다. 와. 우와. 네. 우와, 진짜 내 밥은 이거네. 생선구이. 프라다. 잡고. 나야 뭐 생선 좋아하니까. 근데 생선이 너무 맛있어. 고등어예요? 응. 아 맛있겠다. 근데 하나 있어. 아니요, 근데 저 프라다. 여기 가게가 할머니께서 하시는데 딱 하나의 종류만 할 수 있어요. 그 말이 뭐냐면 구이 먹는 날은 구이만 시킬 수 있고 볶음 먹는 날은 볶음 먹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번에 갈치랑 고등어, 제육 이렇게 볶음과 조림 요리. 오늘은 다른 메뉴 안 되고 구이만. 근데 프라다. 그 맛은 봐야 될 거 아니야. 아니요. 진짜 맛있어.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? 치킨? 죽기 전에 세상 모든 음식을 아 저도 먹어보고 싶은 거. 저도요. 먹을 게 제일 중요해요. 궁금하잖아. 맛있는 게 얼마나 많아. 진짜 맛있어 이거. 우와. 땡큐. 진짜 고추마요. 이거 야, 너네 배드민턴 잘 치는 사람 있나? 저 치고 싶어요. 저 잘 쪄요. 짜란! 오늘 저녁밥은 오리고기 포케입니다. 그리고 요것은 뭐야? 아사이볼. 아사이볼. 아 이게 아사이볼이야? 와 눈 빨간 거 봐. 방금 우는 신 찍고 와가지고 와 눈 진짜 빨개. 잘 먹겠습니다. 오리엔탈 소스. 빠른 퇴근에 아주 큰 이바지를 하신 보름도 다 보고 싶네요. 죄송합니다. 어깨가 이빨 오릅니다. 그렇다고 하더라. 자기 배우가 연기 들어갔는데 오늘 할 때 딱 잘하면 기분이 그렇게 좋다며. 그 말이에요. 계속 엔진하고 약간 이렇게 분위기 안 좋아지면은 자리 피하잖아요. 저는 그래요. 저희도 그 모니터 뒤에 있을 수가 없어요. 근데 진짜 잘 먹어보겠습니다. 아사히 처음 먹어봐? 아, 또 뭐가 있어? 맛있다! 약간 엄청 새가로울 것 같은데요? 왜요? 아이씨, 우리 아버지인 줄. 딜이랑 생각보다 아사이가 빨간색이에요. 아, 아사이란 열매야? 여기 안에 키위도 있어요. 진짜 맛있어. 원래 저는 오늘같이 힘든 씬 찍거나 눈물 씬 찍거나 액션 씬 찍으면 꼭 고칼로리를 먹습니다. 네, 안 먹어요, 오늘. 아.
아우 힘들어. 아 진짜 너무 힘들다. 아 오랜만에 하는 거서 확실히 좀 힘든 것 같아요. 전체적인 부위를 한 바퀴 좀 돌려서 깨우려고 세게 안 하고 그냥 러프하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잘 올라온다. 오늘 간단하게 할 겁니다. 그냥 어깨 사례를만 그냥 3세트, 4세트 정도만 하고. 참치입니다. 배가 너무 고파서 이렇게 먹으려고 오늘 저녁입니다. 아 이번에 머리를 조금 아유 그랜나루 너무 짧게 잘랐어. 남자의 생명은 그랜나루인데 말이야. 와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? 용무한 거 보소. 참기름 소금에다가 찍어서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. 회를 좋아하는데 시켜먹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러니까 숙성회 좋아하는데 파로회는 좀 비릴 때도 있고 맛있을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약간 갈려요 그때그때마다. 맛있다. 아 이거 소주인데 한라산. 참치는 한라산인데 저 약간 독주파인가봐요. 맥주 먹으면 취해요. 그러니까 맥주 먹으면 너무 졸리고 취하고. 근데 소주는 그때그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. 뭐 많이 먹을 때도 많이 먹고 또 어떨 때는 좀 적게 먹는데. 뭔가 술부심처럼 졸고 싶지 않고 맛있게 먹고 싶은 그게 다예요. 갑자기 이렇게 얘기한다고. 나도 먹방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. 예전에는 진짜 많이 먹었어요.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릴 때 씨름을 했었거든요. 갑자기 밝아졌어. 씨름을 했었거든요. 뭐 물론 아우 물론 초등학교 때라서 뭐 자랑할 거리는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좀 많이 먹었던 걸로 기억해요. 많이 먹었었어요. 요즘은 많이 못 먹어요. 사실 저의 어떤 꿈은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먹방하는 게 저의 꿈이지만 제 위가 이제 안 받아주는 것 같아요. 아, 눈물 나. 아, 방금 건 좀 셌다. 와사비 밑에 있는 녀석이었거든요. 오늘 하루는 마무리를 오늘 밥은 닭가슴살. 되게 갈비처럼 생겼다. 현미밥, 김, 제로콜라. 아 유튜브 기사 같은 거 봤는데 제로콜라가 무슨 발암물질? 여기 뒤에 있는 뭐냐? 아스파탐 아니에요? 근데 찾아봤거든? 네. 세 가지의 발암물질이 있대. 첫 번째 발암물질에 속하는 어떤 그런 거는 술, 담배 1급. 네. 그 다음 2A 발암물질 소세지. 이제 2B 발암물질인가? 발암물질일지도 모른다 라는 거에 속해 있는 거라던데. 그렇다고 하네요. 일단 저는 먹을 겁니다. 안 드실 분은 안 드셔도 되는데 저는 먹을 겁니다. 이거 맛있냐? 맛있죠.
아침에 얼마나 뿌듯한 표정으로 세팅을 하던지. 진짜 찐 고기 같지 않아요? 제가 어제 먹어봤어요. 아, 진짜 라면 먹고 싶다. 아까 진짜 맛있다. 오늘도 화이팅. 화이팅. 저녁밥입니다. 닭가슴 샤롤롤로 비리 흑미 곤약밥 고추 참치 아침에 먹던 김. 이게 이제 보면은 다이어트라는 거에 어떤 지식들이 많잖아요. 고추 참치 가지고 뭔가 좀 그럴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전 대회 나가는 게 아닙니다. 어? 고추 참치 살찌지 않아? 제가 그냥 평상시 밥 먹는 것보다 훨씬 칼로리 낮고 그렇기 때문에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. 너네 왜 밥 안 먹어? 아직 안 왔어요. 뭐 시켰는데? 샌드위치. 샐러드. 맛있겠다. 맛없어요. 이제 샐러드까지 먹었어. 자동답기 아니야? 맛있겠다 하면 아 맛없어요. 다 맛없어요. 별로예요. 닭가슴도 맛있어. 여기 맛있어. 여기 바디나인? 내가 몸짱이 될 딱. 엄청 부드럽고 그리고 또 제가 맛있게 먹는 게 있는데 너무 맛있어서 술 안 들어도 먹었어요. 그래도 술을 먹으면서 좀 양심을 챙기자 해서 먹는 닭가슴살이 있는데 미트리 소스 담은 닭가슴살 이게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요. 뭐 물론 이제 취향이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극단적으로 이젠 안 합니다. 예전에 약간 진짜 선수들 대회 나가시는 분들 식단으로 했다가 저 진짜 제 삶에 어떤 쾌락과 희망과 즐거움을 다 잃었어요. 제가 노브레싱 영화 준비할 땐가 그때였는데 저 극단적으로 좀 해가지고 힘도 안 나는데 이제 헬스를 하니까 몸도 빨리 안 만들어질 뿐더러 힘이 딸리니까 죽겠는 거예요.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전부 다. 그러다가 운동을 하다가 트레이너 형한테 다이어트 끝나고 치킨에 소주 한 잔이라는 단어를 딱 하자마자 눈물이 났어요. 나도 지금 눈물이 나는데? 저 눈물이 났어. 그 눈물이 나는 내가 갑자기 현타가 오는 거야. 그쵸. 그래서 그때부터 작품에 옷 벗는 거에 굉장히 예민해지고 근데 늑대사냥 때 엉덩이까지 다 벗었잖아. 근데 그거는 진짜 행복했어. 정말 행복했어. 그때 정말 하루 6끼를 먹으면서 운동을 하니까 와, 이 에너지를 가지고 뭔가를 한다라는 거에 대한 삶의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어요. 이게 사는 맛이지. 다이어트는 평생 해야 돼. 모두가 알걸? 항상 그래 나한테 살 어떻게 빼냐고. 모두가 알지 않아? 안 먹고 운동 많이 움직이는 거. 메이크업 반 혜진이라는 친구가 루꼴라를 저를 위해서 프로틴 치즈와 오리엔탈 소스와 루꼴라입니다. 아 춥고 짜증나. 그거랑 같이 전자레인지 데펴볼까요? 뭘? 햇반 위에다가 그 루꼴라 피자 냉큐로. 오 맵다. 매워. 루꼴라가 맵구나. 와 차 색깔 너무 귀엽다. 안녕하세요. 다른 자세 해주세요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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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빼기 전에. 요렇게 가리면 되잖아요. 아 너무 티나잖아. 잘생겼다 우와. 그거 미숫가루. 미숫가루 콧구멍에 왜 들어가? 그런가 봐요. 맛있게 드세요. 맛있어요? 근데 여기 엄청 맛있어요.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. 뭔데 이거? 모카 드셔보실래요? 맛있죠? 어, 왜 이렇게 맛있어? 여기 엄청 맛있어요. 코코볼 오공 라떼.
잘 먹었습니다. 저길 봐 모난 미지에 어쩌고 다라라라 오늘 밥은 원래 생선가스에다가 메밀소박, 냉소박에 닭가슴살인데 없어서 등심가스 그냥 두 개 가지고 닭가슴살과 소바를 먹으려고요. 와사비를 풀어줍니다.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에요? 많이 넣었어? 돈가스 별로가 먹을 거 아닌데 누가 보면 내 건 줄 알잖아. 돈가스가 다이어트하는 사람한테 어? 히레가스네? 안심. 어 안심. 네. 근데 진짜 모르겠어. 안심이 잘 안 찐다 했잖아요.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나도 원래 히레가스 되게 좋아해. 안심가스. 2층에 식당에 배우들이랑 선생님들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기로 했대요. 맘껏이 그걸로 먹는가요? 언제? 이따 여기 다시 식사할 때. 나도? 네. 그래서 한번 오세요. 본인은 아니 한 번은 안 먹고 앉아서 자기만 하는 걸로 했어요. 맘껏을 먹어? 아니야. 맘껏이 먹어보면 맛이야. 진짜 너무너무 맛있는 먹어보면 맛이야. 또 먹고 싶은 먹어보면 맛이야.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오늘 테니스 치러 왔습니다. 야, 어렵네. 아, 날씨 좋다. 어제까지 비가 엄청 왔었는데 일단은 테니스의 태자도 모르는 남자 둘이서 테니스를 할 거거든요. 저희 매니저님은 공 아예 그냥 할 줄도 모르고 저도 구기 종목 진짜 바보라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하려고요. 룰은 몰라. 일단 그냥 아무게나 하자. 처음에 이거 한다는데. 우와! 자, 우리는 이제 테니스 바보들이니까 한번 팅구 치자. 그렇지. 레이디가 되는 것 같아요. 테니스화를 사야겠어. 잠깐 쉴까? 와, 진짜 힘들다. 오늘 선크림 안 발랐는데 얼굴 다 타겠네. 운동하러 왔습니다. 여기는 렌탈 헬스장이고요. 둘이 합쳐서 7,000원인 헬스장입니다. 규모는 좀 작아요. 이렇게 조그만한데 뭐 있을 건 다 있어서. 제가 지금 팔꿈치가 좀 안 좋아요. 무게를 못 치겠다.
아 힘들다. 평소에 자주 해야 돼 이래서. 쉐이크 먹어야지. 요즘 편의점에 바나나 맛 쉐이크 진짜 맛있습니다. 아. 화이팅. 랩노시 이거 바나나 맛을 제가 먹어봤었는데 진짜 맛있거든요. 근데 지금 딸기 맛이야. 광고 아닙니다. 그거 왜 네가 신고. 아 나 너무 귀엽네. 이거 지금 큰일 났어. 지금 무슨 취조실에 있는 것 같아. 딸기 맛 한번. 딸기우유네. 네, 딸기우유. 그냥 딸기우유입니다. 이것도 초코우유, 딸기우유. 와, 진짜 맛있다. 바나우유. 편의점에 팔아요, 여러분. 이거 광고 아니에요. 다 맛있어요? 어, 다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다음엔 제가 그 식단 할 때 오트밀로 게죽 만드는 거 있거든요. 계란이랑 닭가슴살 해가지고 먹는 거 있는데 저 진짜 계란죽처럼 먹는 건데 옛날에 그냥 막 우유에만 불려가지고 먹었잖아. 아, 맞아요. 두유인지 물인지 그때 그 안 좋은 기억이 꽤 오래 갔었는데 그거 먹고 진짜 싹 사라졌습니다. 너무 맛있어요.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. 와 오늘 운동 끝. 안녕.